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하고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신도단체 임원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젊은 불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구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산하 신도단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전달하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지난 16일 집무실에서 전국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나 책자 400권과 약사열의 호신카드, 108염주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한의사불자연합회에 이어 세 번째로 신도단체들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용 스님은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수행 정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단체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김하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청소년 포교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지만 개학을 대비해 SNS를 활용한 포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도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청년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정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와 이웃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기도정진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정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자는 약사열애경과 보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했고 손을 씻으며 외는 세수진언, 모든 병고를 물리치는 관세음보살 보발수진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온라인 속에서 여러 가지 신행활동과 수행, 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포교원은 향후 책자를 수정 보완해 나가고 신도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꾸준히 배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